우리도 뭐 포미엄 전문가 아닌데 여기는 반전문가네 포미 그래도. 근데 이런 데는 고사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있는 게 신기해. 여기 안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할머니 이 안은 자기발에 어디 포인트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너무했다. 어디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구스파파입니다. 오늘은 고사리를 따라왔어요. 제주 평화로 인근에 왔는데 목장 목초지에 왔거든요. 이게 다 고사리밥이에요. 이게 여기 고사리가 예전에 났다가 죽은 거를 먹고 다시 그 자리에 고사리가 난다고 해서 고사리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고사리. 자, 이걸 조업 수준으로 많이 따가야 되는데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누가 한번 다 따가지고 고사리가 이렇게 많진 않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고사리. 근데 아침에 이슬이 와야 좀 잘 보일 텐데 이슬이 안 와서 고사리 잡기가 쉽지 않네요. 아, 여기 안에도 있구나. 어디요? 아, 올라오는 게 보인다, 이제. 아, 신기하네. 여기 이렇게. 자, 드디어 고사리밭 천지, 고사리 천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엄청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금방 이만큼 떴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와, 대박. 보이시나요? 고사리를 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네요. 땅만 보고 가니까 땅만 이렇게 보다가 가면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 여기 어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땅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사리가 너무 많으니까. 뒤돌아 가면 고사리. 뒤돌아 가면 고사리.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많이 수확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따따. 어떻게 나가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야, 되게 사람 버리고 가기 있깁니까? 와, 저기서 고리 떼가지고 못 날 뻔했어. 아니, 몇 개 더 캐려고 우리는 바로 끝까지 들어왔는데 더 앞으로 가니까. 아, 이 와중에 고사리가 보이면 어쩌라는 거야? 아이, 참. 우와. 아유, 고맙습니다. 이 안에 막 같이 막 끌어가지고 바쁘시던데. 아쉽게.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부장님 사모님께서 새벽에 와. 만들어주신 김밥 잘 먹겠습니다. 어우, 하늘색이 기가 막히다. 부장님, 여기를 인도해 주신 우리 강 부장님. 야, 이게 뭔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집에서 쌌어요. 그 맛이 그냥. 응, 맛있어. 호호호하고 맛있어. 또 이 커피. 오, 여기도 있었네. 오이 샵.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보이세요? 여기? 퓨웅. 또? 고사리. 고사리 글락지가 있네요. 여기 보시죠. 여기랑 여기. 요것도. 요것도. 톡. 여기도 또 얼른 따고 가야지. 여기도 있네. 어, 여기 또 있네. 있잖아요. 누가 저기 고사리를 한번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봤어. 자, 그래 비켜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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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거 한번 갖고 왔어. 고사리는 2초야 지나간 자리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놓친다니까지. 자, 2시간 정도 됐나요? 자, 지금 이제 수확을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만큼 보이시나요? 짠, 짜자잔. 한 2kg? 3kg? 얼마큼이냐? 차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차장님, 수확량, 수확량. 짜자자자잔. 이 정도. 네, 저도 이 정도 땄습니다. 비슷하게. 자, 아,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